청와대에서 3시부터 3시 40분까지 대통령을 만나 뵀습니다. 저는 당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의 경질을 건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완구 총리에게 남은 시간이 11일, 즉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남은 시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반전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놓고 흘러나오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도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순희 차장. 네. 일단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는 확인이 확실히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채널A가 지금 단독으로 계속 아침부터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위해서 떠나려던 비행기를 2시간이나 서울공항에 붙잡아놓고 아주 전격적으로 회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는 이 총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아주 강력한 의견,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하다. 이런 점을 전달했고, 이 회동 직후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와서 회동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요. 이 회동 결과를 들었던 핵심 관계자들의 말이 김 대표가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 예. 사실상 사퇴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전에 저도 궁금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는 내가 회견 때 얘기한 내용 이외에 어떤 내용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이 얘기가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러 루트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하태훈 차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뭐 사연이 있겠죠. 1대1로 단독, 정말 독대 아니었겠습니까? 독대인데 대통령 아니면 김무성 대표. 자, 초반 25분은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독대를 했었고요. 나중에 20분은 이병기 비서실장이 참여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그 이완구 총리의 거취에 대한 문제는 아마 초반 25분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김무성 대표의 사연이 있을 텐데 아까 조수진 차장이 설명을 했듯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디브리핑이라고 하죠. 논의된 내용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김무성 대표가 단독으로 만났지만 개인으로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다음에 특히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새누리당의 어떤 강경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으로서도 만났을 거고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가감없이 전달했다. 여기서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뜻은 바로 이번에 거취에 대해서 용단을 대통령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저희 취재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새누리당 지도부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예, 바로 오늘 네. 새누리당에는 그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고 의원총회 주제가 바로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 직후에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에게 회동 결과를 브리핑한 뒤에 의원총회는 일단 잠정 유보가 됐습니다. 왜?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군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결국에는 이완구 총리를 더 끌고 갈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좀 판단한 것,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뭐 야박하겠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이 뭐 새누리당으로 인해서 초래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건 이완구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과연 그 3천만 원을 받았느냐의 실체와 관계없이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볼 때 현장의 상식으로 비춰볼 때 예를 들어서 성환종 씨와 잘 모른다거나 또 그 당시 그 사무소에서 만나지 않았다거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관계나 어떤 이런 설명들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사실관계에서 계속 허물어지고 지금 실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그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 아닌가 이러한 어떤 심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런 총리를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중론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도 일단은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서 지금 가서 결정을 미뤄둔 상태 아닌가. 아마 가장 견디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는 이걸 겁니다. 현직 총리로서 나부터 수사하라. 대통령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현직 총리가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 그 장면을 용납할 수 있는 어떤 집권 여당 또는 청와대 참모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무성 대표도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을 거고요. 청와대 내에서도 뭐든 해도 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반드시 이 부분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의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수용해서 김무성 대표에게 예, 전격적인 회동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렇군요. 정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충청도민으로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가장 믿었던 충청인 두 분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라는 건 아마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아닌가 싶은데 총리가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해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충청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을 텐데 이런 기류가 또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좋다. 그 당시에 불법적인 정치하면 3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깨끗이 인정을 하면 차라리 아 뭐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람이 이완구 뿐이냐 충청 사람들이 다시 버티고 반성하고 어떤 그 이완구가 어떤 재기를 버틸 수 있는 다시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계속 자기가 말을 바꾼 것을 갖다가 충청도 사람들 말투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전혀 그 변명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저렇게 하니까 아 충청도 사람들의 태생이 저런가? 라는 걸로 정말 오해할 정도의 이런 아마 견디기 어려운 충청도 사람들로서는 아마 그런 자존심에 굉장히 그 훼손을 받는 것 같고 예. 그런 대목에서 이 총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맞는 것으로 어떤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완구 총리가 총리 청문회 때도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충청 민심은 그래도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 우리가 낳은 충청인 총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매질을 당하면서 매도당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런 정서가 사실 흘렀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충청 민심도 더 이상 이완구 총리를 보듬어주기 계속해서 끝까지 보듬어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자, 또 이 싸움이란 양식이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 어떤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벌어지는 부분 상당히 깨끗하지 않은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충청인의 자존심 먹칠하는 것 그리고 방금 박성훈 논설위원이 설명했듯이 충청인의 말투가 이렇다 이런 충청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온 부분에서 충청인의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 여론도 좋지 않은데 자 일단 12일 대통령이 떠나가 있는 12일 사이에 이완구 총리가 반전 카드를 만들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조수진 차장, 네. 이 12일간 대통령만 떠나는 게 아니라 권력서열 3위, 4위 줄줄이 다 떠나네요. 해외로. 네, 바로 저게 문제인데요. 이 대통령의 중남미가 워낙 멀기 때문에 순방에서 돌아오는 날도 27일입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1순위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 지금 만신창입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직전에 국무총리가 아니라 여당 대표와 긴급회동을 가졌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총리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부재시에 국무총리의 어떤 대통령 업무 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가 그렇다면 만에 하나 이 부분에서 이 기간 중에 자진 사퇴를 만에 하나 하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대행 체제는 3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현재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황 부총리 역시 24일까지 국내에 없습니다. 정말 줄줄이 국정의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반전의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 12일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고, 아, 이왕고 총리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돈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텐데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이 당신이 유죄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개를 복합해서 모으면은 유죄의 심증을 적어도 굳혀가는 데는 금방 할 수 있지만 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예. 심지어 재판을 해서 몇 년 걸쳐서 무죄를 받거나 이래야 가능한 일인데 그 사이에 이완구 총리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입증해 보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이고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런 상황일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당장의 본안인 3천만 원의 수수 여부는 이게 무슨 수표도 아니고 현금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려지지 않겠지만 그 정황을 둘러싼 그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깨져나가느냐 아니면 갈수록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팩트들이 나타나느냐인데 지금 양상은 이완구 총리로서는 거꾸로 가장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처음에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 답이 있는 것이죠. 법리의 문제로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검찰에서 어떤 혐의 3천만 원 전달됐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완구 총리는 무혐의 처분, 기소되더라도 무죄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국민들이 이완구 총리에다가 보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대정부 실무에서 워낙 말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의 말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지금 금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로서 사실상 쓸 수 있는 반전의 카드는 딱히 없는 게 사실인데 굳이 이완구 총리 측에서 하나 카드를 꼽자면 그 4월 4일 날 그 성완종 회장이 거기 들리지 않았다. 사무소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내면 어느 정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아까 조수진 차장이 설명했듯이 검찰에서 이미 그날 구현 아들 목에 차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구현 아들 목에 들어왔다가 그냥 갑자기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네. 구현 아들 목으로 해서 부여 사무실로 간게 되는 거죠. 네. 예, 조수진 차장이 다시 정리해 주시죠. 우선요,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말 바꾸기 논란 이 부분이 이 총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국민적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자, 성 회장과의 관계만 보더라도요. 처음에 성 회장과 친하지 않다. 19대 국회 때 1년 정도 임기를 같이 한 것이 2년의 전부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지만 1년 반 동안 무려 23차례나 식사한 정황이 다이어리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완구 총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23차례 만나긴 만났는데 별다른 얘기 안 했다. 그리고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의원을 23번 정도 만난 것이 자주 만났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현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리 인사청문회 때 그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역 기반인 충청의 어떤 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충청 사람들의 말투가 그렇다. 이 말 한마디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다고 봅니다. 예. 자, 저는 반전 카드, 짧게 정리해 주시죠. 아주 짧게. 반전 카드 없다고 봅니다. 없다. 없기 때문에 12일에 문제가, 자, 12일, 시한부 총리인데요. 12일까지 가느냐, 아니면 12일까지 못 가느냐. 저는 그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 지금 왜 이완구 총리 시켰느냐.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시킨 그 이유가 지금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총리 자리에 머무른다고 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스로 결단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자, 하태원 차장의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번에는 이완구 총리의 오늘 출근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이 한치 흔들림 없이 대통령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대통령 관련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예의 같고요. 혹시 뭐 당 쪽이랑 협의할 일 없으신가요? 거친 당하고는 일단 제가 말씀 드리지 않는 게 예의 같아요. 당 쪽에는 가급적 말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정 책임지시다 보면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게 되실 텐데요.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검찰을
수사 지휘할 수도 없고 검찰의 구체적 수사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완구 총리는 흔들림 없이 국정 수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자, 야당에서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걸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남일대하던 아무 조치 없이 수사받아야 할 총리에게 권한행위를 맡기고 12일간의 해외 순방을 떠났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조수인 차장, 네. 답답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아주 호기를 잡았죠. 예.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뇌물 피의자 총리가 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하는 한심한 모습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뇌물 피의자로 지금 몰아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그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이 걸린 사건이다. 이 말은 저도 120% 공감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왠지 공감 안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은 남일 대하듯 아무런 조치 없이 해외 순방을 떠났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대통령이 초기에 애초에 이 수사 철저히 하라라고 얘기할 때 당시만 해도 남 얘기한 듯 한다. 유체 이탈 합법이다라는 얘기가 비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김무성 대표를 정말 전례 없이 불러서 할 때는 모든 것을 그 당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 특검까지 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이런 했죠? 부분을 예. 특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자진사퇴 길을 열어놓은 것은 사실은 그 어떤 그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의 4개국 남미 4개국과의 오래전에 약속된 외교적 일정을 어떤 국내에서 지금 대통령이 그럼 남아있으면 대통령이 가서 수사를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할 상황입니까? 그러면 수사 개입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국가 간의 외교 정상 일정을 수행하는 것은 적어도 국정을 운영해본 정당의 대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시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직접 근무했던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그 이에 못지않은 엄청난 국내적 사건이 터졌을 때 예정됐던 국가 일정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 국민들 또 일부는 이 시기에 또 왜 갔을까, 꼭 갔을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답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언행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무총리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퇴하면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합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은 답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답을 좀 주시죠. 본인의 판단이겠죠. 뭐 국무총리를 예. 사퇴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국무총리 사퇴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가 되는 건 아니겠죠. 법적으로, 국회의원직이 예, 뭐 예.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별도로 유죄 확정으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총리라는 임명직을 물러나는 것이 자동적으로 어떤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런 것과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완구 총리는 두 개를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상 국회의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겸직할 수 있는 것은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되든 본인이 산임하든 그만두면 됩니다. 그 임명직이기 때문이죠. 다만 선출직인 국회의원직은 별도입니다. 국무총리직을 사퇴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직은 남아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본인이 사임하고 싶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두 개는 별개로 가는 것이죠.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 사퇴 문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어쨌든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런 건데 과거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자진사퇴한 전례가 있죠. 네.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를 보면서 과거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떠올리는 분 아마 적지 않을 텐데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은 달랐습니다. 이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좀 역사관의 문제, 어떤 왜곡된 발언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계속 차분히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 대통령은 바로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났는데요. 결국 박 대통령의 귀국 3일 뒤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자진 사퇴로 결말이 났죠. 예. 이번에도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안 계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끝에 결정하겠다라고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만큼 어떻게 귀결이 될지 혹시 문창극 후보자처럼 어떤 자진사퇴 형식을 받지 않을까 경질보다는 자진사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문창극 후보자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떤 사인을 줬다는 게 분명해진 대목이 사인을 줬다? 그렇죠. 사전에? 떠나기 전에? 그렇죠. 청문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지 청문을 갈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청문 동의서를 계속 제출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정을 하라는 압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창극 후보자는 견디다 못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사퇴를 했고요. 이번 이완구 총리의 경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가기 전에 이완구 총리를 따로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만나지도 않았고 이완구 총리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국정을 단단히 챙기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 자진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자, 이거 말고 자진사퇴 시나리오 말고 또 반전 드라마가 써질 가능성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검찰 수사에서 반전 증거가 나온다든지 혐의 입증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면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살펴보는 건데 사퇴를 하게 되면 수사를 받고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불가피하게 또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질, 요 가능성 자체는 좀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더라도 자진사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박성훈 논설위원이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죠. 뭐 정리는 곧 잘 된 것 같은데 예. 저기 언급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령 여기가 뭐냐 하면 짜 갖고 만든 건데 가령 예.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 부분을 특검에 맡겨서 성역 없이 지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그 여야의 꼭 합의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해서도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이번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나 자신까지도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모든 그 대상이 그 총리 아니라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현직 총리를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는 처음의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그 우리가 지퍼게이트라고 얘기하는 클린턴 대통령의 그 재임 시절에 실제로 현직 대통령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검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 논란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